주택시장. 1번인 주택시장 경 넘어가세요. 가시고 151페이지 갑니다. 자, 2번, 큰 2번. 지금 하고 있는 여과 과정은 다른 말로 이 말입니다. 주택 순환 과정 이렇게 쓰기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주택 순환 과정이 뭐냐 이런 거요. 자 보세요. 우리 아마 여기 있는 부산 지역에 보니 옛날에 30년 전에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30년 전에 그 반면에 뭐 있습니까? 못 살고 있는 이런 저급 주거지 있는데. 30년 경과되면요. 요 지역이 서서히 건물이 노후화되겠지. 집값 떨어진다. 그죠? 따라서 이 지역이 있는, 여기 이 지역 중 이렇게 넘어간다고. 넘어간 결과 이 지역은 저급 주택화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 지역은 다시 뭡니까? 재개발되겠죠? 재개발되어진 결과 고급 주택화로 바뀐다고. 또 우리 앞으로 하면 30년 전에 또다시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고급과 저급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할 목적입니다. 목적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여과 과정 또는 주택에 대한 순환 과정이라고 용어 쓴다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요 소득을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고소득 계층과 그 반대 이렇게 구분한다고. 절대 소득은 중간 계층 없다 가정합니다. 했을 때 이때 보니까 고소득은 고가 주택을 가져가겠죠. 차지하겠지만 저소득은 저가 주택을 가져간다는. 뭐 이건 뭐 크게 어떤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신규 주택은 건물 가격이 비싸겠죠. 그죠? 그런 결과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때 보니까요, 얘는 항상 고소득 계층만 이 집을 가져가지 절대 저소득 계층은 신규 주택을 가져갈 수 없다는 기본 가정을 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어떻게 공급을 조달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자, 일단 보니까 우리 소득이 낮은 분은 절대 신규 주택은 가져갈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두고 있으니까 다만 이 고가 주택이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건물 가격은요 떨어지겠지. 그죠? 저 고가 주택 중에 하향여과를 통해서 이 공급받습니다. 하향여과를 통해서. 자, 일단 이런 기본 가정을 두고 한다는 항상. 그러면 일단 책 보겠습니다. 책의 151페이지. 예, 거기 있는 갈로 1번 보니까 주택의 여과 과정 분석이 있는데 기본 가정이 있죠?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볼게. 동그라미 1번. 1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4번. 4번 읽어보시고. 4번. 자, 3번 볼게요. 일정 수준 이하의 신규 주택은 여러 가지 법적 규제에서 시장 공급될 수 없다. 즉, 저가 주택은 법적으로 신축을 금한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이 말이면. 뭐 신규는 항상 누구만 집 가져간다? 그러니까 저소득은 절대 신규를 가져갈 수 없다는 그런 가정을 두고 있다고, 항상.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뭐가 중요하냐? 지금 하고 있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과에 대한 종류. 자, 우리 하향여과 반대말. 오케이. 그러면 여과 과정 크게 두 개 있죠? 상향여과란 말과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요 두 개 있다. 원래 이걸 보는 시간 크게 세 개인데 지금 제가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자, 보는 시간 크게 세 개 있는데 지금 요 두 개만 해보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요 집이 있는데. 원래는 이 집은 소득이 낮은 저 소득 계층이 갖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건물이 노화되니까 결국 이 집을 뭐 재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예, 여기 있는 소득이 높은 고소득계층 이 집을 가져간다. 이게 상향입니다. 거꾸로. 자, 원래 이 집은 소득이 높은 고소득계층이 갖고 있는 집인데, 결국은, 예, 건물이 서서히 노후화되면 집값 떨어지겠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간다. 이게 하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중요한 이겁니다. 앞에 누가 가져갔냐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마지막에 누가 가져갈래? 요것만 생각해. 요것만. 그건 대충 이 개념 파악되겠죠? 자, 다시. 이 집 원래 뭐 있습니까? 고까지. 누가 가져갔어? 무슨 이야기? 그 말이 이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이 동네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고, 이 동네는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가 있다를 가정해 보자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여러 개 있는 집들 중에 집 주인이, 요 집을 갖고 있는 주인이 고민하고 있어. 이걸 있는 그대로 팔 것인가 아니면 하자 보수에 팔 것인가 따져본다고. 그래서 이걸 그냥 팔아보니까 얘는 9억이 된다 가정하고 얘는 3억이 된다 가정해보자고요. 이때 집이 약간 하자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보수, 즉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알아보니까 집값이 한 10% 정도 수선비 들어간다 가정해보자고 했을 때 얘는 이만큼 들어간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주인은 하자 보수 후에 판다면 얼마 정도 팔까 보니까, 자, 첫 번째 이 지역은 고급 주거지죠?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이런 지역이 나한테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불리한 영향 주겠습니까? 도움 주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정도 주거 팔 수 있다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수선비를 얼마 들었습니까? 그런데 원래 집값이 9억짜리가 10억 5천 되었으면 가격이 얼마 뛰었죠? 자, 이게 더 큰 거지? 그럼 하자 보수 합니까? 그냥 갈 거예요. 하자 보수 하면 집은 좋아지겠지. 집이 좋아진다. 이게 상향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는 현재 보니까 주변적인 나한테 불리한 영향을 주다 보니까 하자 보수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밖에 줄 수밖에 없다.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현재 수선비는 얼마요? 들었는데 가치는 얼마 뛰었죠? 하자 보수 합니까? 안 하겠죠. 그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겠네. 이런 걸 하향력. 자, 다시. 지금 제가 두 개 말 거예요. 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어떤 놈이 살래? 집 자체. 집을 하자 보수 말래 따라서 상향과 하향이 달라지는 걸 보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 여기까지. 자, 다시 책 볼게. 책의 151페이지 맨 밑에 갈로 2번요. 주택의 상향력이 있다고죠? 첫 번째 1번 뭐라 했습니까? 고가 주택 바뀌는 거지. 그지? 자, 뒷장 2번. 2번 보니까 마지막에 그 집 누가 가져갔습니까? 누가? 상위계층, 고소득계층이지. 그래서 이게 상향류가. 다시 밑에 있는 4번. 개보수 비용보다 주택의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가분이 더 커져. 누가 더 크다고? 가치 더 커져. 그럼 하자보수하지. 그럼 무슨 여가? 상향거죠. 자, 양걸로 3번. 하향여가입니다. 1번 거집 뭐로 바뀌었죠? 저가주택이지. 2번 마지막에 거집 누가 가져갔습니까? 하위계층이지. 4번 개보수 비용보다 주택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가분이 더 작다는 거, 결국은 이건 뭐야? 하향여가지. 됐죠?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큰 4번은 이건 보지마. 알 필요 없으니까 걸로 4번은 전혀 책 읽지도 말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뒷장에, 자, 155페이지.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정이 있습니다. 주거 분리. 자,
여보세요. 주로 이게 발생되는 지역은 제가 좀 따겠지만 인근 지역에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도시 전체 있죠.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지 아시라고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뭐 지금 하고 있는 주거 분리가 뭐냐. 이런 게 주거 분리입니다. 중간에 경계 지역이 있는데 이 동네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고 이 동네를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가 있답니다. 자, 일단 주거 분리는 반드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가 아니라 고급과 저급 분리예요. 동네는 이제 구분되는데 물어보죠. 둘 중에 어디 살길 바랍니까? 응? 왜? 하여간 좋은 거야. 하여간. 그죠? 그러면 자 물어볼게.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길 바라지. 그죠? 얘는 얘 가까이 있길 바랍니까? 그건 아니겠다. 그죠? 그러면 이때 경계지역에 인접해 있는 고급 주거지역 요 지역은 얘하고 서로 비교하면 집값은요? 그죠? 거꾸로 경계지역에 인접해 있는 저급 주거지역은 요 지역과 서로 비교하면 집값은? 이런 걸 먼저 아시라고. 이런 게 시험 나오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요거 좀 정리하자고. 친입과 천이, 요 천이 같으면 개성 이 말 뜻이거든요. 요 두 개에 대한 개념 좀 기억하자고 하는데 앞으로 그냥 이런 게 친입, 천입, 천이에 대한 개념 나오지 그냥 통과하자. 큰 힘 갖지 말고. 자, 설명이 이겁니다. A란 지역과 B란 지역이 있는데 A 지역 문화 등이 B 지역에 넘어간다. 요게 친입이에요. 응? 그 결과 요 B 지역이 A 지역화로 바뀌었다. 요게 뭐냐? 천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도시와 농촌이 있을 때 도시에 있는 문화가 농촌 지역에 넘어가더라. 이게 친입이고 그 결과 도시화로 바뀌었다. 이게 천이 또는 개성이에요. 개념 파악됐죠? 그런 거 마시면 돼요. 굳이 이 개념을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아 그런 말이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요. 그러면 보자고요. 요 지역에 있는 집을 갖고 있는 분은 하자보수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갖고 있겠습니까? 그냥 갖고 있지? 아 잠시 여보자고요. 여보세요. 우리 가끔 이게 착각한 분이 있던데 무조건 고급 지역의 주거지가 항상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 반도일 수도 있어요? 또 저급 당사 이건 모는 게 아니라고 이 반대에 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향과 하향 묻거든. 이 말은 무시해버리고 오직 이 말에 그냥 따라가라고. 다시 이거 그건 맞지? 이 집 왜 그냥 놔둡니까? 아마 훨씬 더 큰 게 더 클걸? 그죠? 수선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고급 중에 항상 이 가치가 더 크다는 생각 곤란해. 수선비도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상향과 하향 물었을 때 무조건 얘는 뭐 있습니까? 이 말을 그냥 따라가시라고. 이 말에. 다시 한 번 더요. 여기 있는 집 주인은 절대 하자 보수 안 하겠지. 점점 건물 가격이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얘가 요 집을 살 수 있다고. 넘어간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우린 친입이라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넘어간 게 상향여가 하향여가 생각 잘해. 항상 뭐든지 마지막 언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원래 이 집 저기 얘 갖고 있는 거지? 지금 누가 가져가? 그죠? 무슨 여가? 네,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따라서 이건 하향여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밀려가면 이 지역은 저급주택화 되겠지? 그죠? 자, 저급주택화 된다. 이게 천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넘어와서 이 지역을 뭡니까? 재개발시켜버리면, 이제 이 지역은 고급주택화 되죠? 이런 게 뭐라고? 천이면서 이게 무슨 여가? 네, 요것까지 마시면 돼. 여러분들이. 뭐, 딱히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래서, 항상 볼 때 뭘 보는가 하면, 여과 과정의 종류와 여기 있는 이것만 정리해. 아마 거의 답이 되면 이 둘 중에 한 개 나올 거니까. 원래도 이게 시험 나왔죠?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책 가볼게요. 155페이지. 자, 큰 3번 주거 분리, 거중 양갈 1번 보니까, 예, 첫째 줄 제일 끝에 있죠. 저 첫째 줄. 고소득계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된 현상을 갖다 말한다. 셋째 줄 제일 끝,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걸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양갈 2번 주거 분리, 특징이 있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그걸 이렇게 정리하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자,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B장 2번, 2번 갑니다. 자, 2번은 기억하셔야 돼. 2번은. 2번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계층의 주택. 여보세요. 고급 주거지와 인접한 저소득층 계층 요거 묻는 거지. 집값이 할증되지. 그죠? 두째 줄. 저소득계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계층의 주택. 요건 요거 묻는 거지. 집값은 할인된다. 그 다음에 3번. 고소득계층의 주거지역으로 저소득계층이 들어온 현상이 뭐라고? 하향여 과정이죠. 그죠? 이게 계속 진행되면 조만간 뭐 있습니까? 이정은 점차 저소득계층으로 예, 바뀔 것이다. 그러 보시고. 자, 밑에 있는 침입과 개선경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한 문제. 여기. 됐죠? 자, 그 다음. 예, 3절. 뭐요?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특히 부동산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잠시 자 보세요. 그럼 시장 성공이란 말과 시장 실패 차이가 뭐예요? 요 차이가. 응? 시장 성공과 실패 차이죠. 자, 일단 요거요. 초과이윤이 존재할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시장 성공이고 초과이윤이 발생되는 시장이 시장 실패입니다. 자, 이 말은 시장 성공 단지 뭐예요? 정상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우리말 번역하면.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정상 이윤만 존재하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불로소득, 즉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시장 성공이고, 밑에 시장 실패는 뭐 있습니까? 누군가 더 큰 이익, 더 큰 손실, 즉 이런 초과인 등이 발생되는 시장이고, 이게 다르면 시장 실패라고. 이걸 달리 말하면 자원이 합리적 배분되는 게 시장 성공이고, 합리적 배분되지 못하는 게 시장 실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초과이윤과 정상이윤 이거 구분됩니까?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응? 초과이윤과 정상이윤 구분 한번 해볼까? 이건 뭐 앞으로 가면 이제 설명 안 할 건데, 뭐 처음 이제 기초 용어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저기 뭐 장사할 때 보니까, 예, 내가 본전 본다 이 말 뜻이 뭐냐 한번 봐보자고. 자, 첫 번째. 우리 장사할 때 뭐가 답니까? 물건 팔면 뭐 나오죠? 여기 수익. 총수익은 보다 뭘 빼죠? 빼면 뭐 나옵니까? 이런 건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비용이 크게 두 개 있거든요. 회계적 비용과 그 다음에 경제학적 비용. 이 두 개 있다고. 자, 일단 뭐 할까? 아, 이것부터 할게. 지금 하고 있는 회계적 비용 이 말입니다. 타인에게, 내가 타인한테 예, 지불하는 비용. 비용이라고. 타인에게. 즉, 타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인데, 자, 해보자. 예, 우리 치킨집 해보자. 자, 일단 치킨집 해보니까, 한 달 매출액이 얼마 되는가 하면 이게
100원, 100원 더. 해외 개척 비용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실제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타인에게. 우리 타인에게 실제 지불되는 비용은 뭐 있습니까? 응?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네, 제일 먼저 재료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치킨집 할 때. 또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 각종 세금 있지? 그죠? 월세 같은 건 다 이 타인의 지불되는 비용 아닙니까? 이런 게 다른 말로 이게 해계지 비용이라고. 이게 만약 60원 정도 들어갔으면요. 나 40원 남은 거지.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요 40은 실제 내가 얻었던 불로소득이 될 것인가? 실제 남았던 이제 뭐야 이익이 될 것인가?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경제적 비용은 이겁니다. 경제학적 비용은. 여기 해계적 비용에다가, 그 다음 암묵적 비용. 암묵적. 여기 포함되는 비용이 경제학적 비용이라고. 이 암묵이란 건 보이지 않는 비용이지. 그죠? 이 말 뜻이 뭐냐? 내가 나한테 주는 비용이야, 내가. 자, 이렇게 보죠. 맨 먼저 우리 치킨집 할 때 뭐 있습니까? 전세기 보증금 들어갔지. 그 다음에 설치 비용 들어갔지. 초기 비용. 그 돈 가지고 치킨집 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하면 뭐 나오지? 그죠? 그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기속 이자. 이렇습니다. 두 번째. 원래 내가 직장 다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치킨집 하고 있어. 그럼 과거에 내가 어떤 나왔던 직장에서 나왔던 수익이 있죠? 고정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다른 말로 기속소득. 기속이란 말은 결국은 내가 나한테 준다 이 말 뜻이에요. 또, 내 건물에 내가 현재 치킨집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주어서 나오는 수익이 있지. 고정수익이 나와야 될 거죠? 그런 걸 뭐라 합니까? 기속? 임료. 이랬습니다고. 등등 있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 암묵적 비용 현재 30원 정도 들어간다면 네? 해계적 비용 60원이죠? 자 물어보죠. 그 본전 본단 말은 결국은 요거만 남으면 됩니까? 60원 남으면 됩니까? 아니면 이거 둘 다 포함돼야 됩니까? 포함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암묵적 비용 요게 뭐냐 다른 말로 이게 정상이윤 이 말 뜻이 이게 내가 노려면 될까? 요거 빼고 현재 10원 남았지, 이제? 요게 뭐라고? 초과인 이 말 뜻이라고. 원래 정확한 말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는 거 보시면 안 돼. 큰 의미를 갖지 말고. 그러니까, 정상 이유는 내가 노력한 대가만 얻는 게 정상 이유이고, 예, 초과인은 뭐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뭐 개념 대체 파악되겠다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효율적이라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효율은 자 보세요.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학에서 효율적이나 무조건 얘는 뭐 있습니까? 같은 말이 초과율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 있습니까? 내가 노력했던 정상이윤만 존재할 때만 네,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만약에 초과인이 발생되면 절대 효율도 못 씁니다. 초과인이 발생한다 이 말은 뭔지 압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효율적 딱 나오는 순간 꼭 기억할 건 뭔가 하면 예, 항상 정상 이윤만 존재하지 초과인이 없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곧 이 말이 다른 말 이게 시장 성공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 일단 책을 보니까요. 책 보자고요. 아니, 큰 1번,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 큰 2번은 뭐라고요? 쭉 가보세요. 할당 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1월달 또는 3월 가면 설명하겠네. 하는데,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는 약간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에요. 둘 다 효율적이지. 효율적 같은 말이 뭐라고?
둘 다 초과인이 없는 시장입니다. 둘 다. 그런데 요거 성격 전제가 좀 전제 조건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있는데 대부분 다 시험 나면 요게 시험 나온다고. 얘는 거의 안 내.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할 때 그냥 쭉 넘어가시고 항상 공부할 때 앞에 있는 효율적 시장만 공부하시라고. 효율적만. 그래서 자 일단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나와 있는 게 효율적은 절대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일 때 말한대요.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얘는 예, 개념 이렇게. 자 책 볼게요. 157페이지 자 첫 번째 효율적 시장 맨 위에 첫 번째 줄이 있을 겁니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요거 밑줄. 자 보세요. 어떤 정보가 그 즉시 가치에 반영되다 보니까 비록 책에 없지만 그 결과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고. 시장을. 이게 무슨 말이냐? 잠시 보세요. 이런 거예요. 원래 이 땅이 농지일 때, 농지인데, 농지일 때 평당 10만원 정도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 부산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야, 이 땅, 2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지금 발표했어, 지금. 하자마자 땅값은요?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간다 해보자고. 30만원 정도. 그러면, 이제는 이 땅을 사람들이 매매할 때 얼마 주고 매매합니까? 30만원. 그죠? 자, 정리해볼게. 이 지역이 2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된다고 지금 정부를 발표했죠. 하자마자 이 정보가 바로 뭐예요? 가치에 반영되어지니까. 어떤 정보 공표된 즉시 가치에 반영되어진 결과 지금 모두 이 땅을 매매할 때 얼마 주고 매매한다고? 여기에 따르면 효율적이라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자, 1번, 2번, D장 3번, 관로 3번 자, 관로 3번 보니까 효율적 시장에 대한 유형이 있죠? 크게 세 개 있지? 그죠? 뭐 있습니까?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이 있다. 그죠? 있는데, 7번 보시고요. 이건 중요한 건, 요 정보가, 얼마만큼 분석한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이 정보 크게 세 개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정보, 현재 있는 정보, 그 반대 뭐요? 미래 정보 세 개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정보 분석이 중요한데 분석을 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손해는 이익이 없는 게 뭐라고요?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이지. 그런데 이 효율적 시장은 크게 세 개 있더라 이겁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약성도 있고 또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중강성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요 세 가지 시장의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일단 나중에 설명 좀 할게요. 이때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 자료만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약성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표된 사실이요. 사실까지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없는 게 뭐냐고 이게 중강성이에요. 그 다음에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없는 게 강성혈적 시장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표현 자체가. 그건 제일 먼저 확인할 이거예요. 효율적이란 말은 이 말 딱 뜨는 순간 절대 뭐가 없는 시장? 초과인이 없는 시장인데 다만 정보양을 분석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분석할 따라서 약성과 중강성, 강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게 이 말입니다. 현재 교도소가 보니까 부산교도소,
대구교도소, 그 다음에 서울교도소가 있습니다. 각각 있는 교도소마다 재수가 총 10명씩 있다. 라고 가정해보죠. 10명씩. 자, 현재 왜 교도소를 쓰냐? 이유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외부 정보 다 차단되어 있죠. 이론상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재수들, 재수가 있는데, 이 재수란 뭔가 하면, 삼성전자 있는 주식을 매매하라 한다 이거죠. 이 재수들끼리만. 일단, 삼성전자 있는, 부산교도소는 삼성전자 있는 과거의 주가 변동이 있죠. 요것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요것만 주어지고 요 안에 있는 10명끼리만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 안에 10명 중에 어느 누가 더 큰 이익이 있어, 더 큰 정보 있습니까? 없지. 더 높은 정보 없는 결과, 결국 이론상 뭐 있습니까? 어느 누가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은 아주 약한 과거에 있는 자료만 주어진 거지. 그런 결과 초관이 없는 거지. 이게 뭐냐, 이건 결국 뭔가 하면 약성혈지장이라고. 그다음 밑에 있는 대구교도소는 요 과거 자료에다가 공표된 사실까지, 즉 삼성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다른 기업과 합병한다는 정보 있죠. 요거에 딱 주어지는 거예요. 대구교도소에 있는 재수들끼리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10명끼리만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 큰 뭐 정보가 없으니까 똑같은 정보죠. 결국은 초과이 발생합니까? 안 할 거 아니야. 초안이 없다, 이게 뭐야? 효율적이지. 어떤 정보까지? 공표된 정보지. 지금 현재 공표된 정보. 여기까지 분석함에 따라 초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 이게 중강성이에요. 그 다음, 서울교도소에 있는 재수 10명한테는 과거에 있는 주가 변동, 현재 공표된 사실, 또 지금은 공표하지만 앞으로 3일 후에, 3년 후에 공표할 기업의 내부적 거래가 있다고. 기업에 있는 내부자 거래까지 주어지고 너 10명끼리만 이 주식을 매매하란단 말이에요. 하면 요 10명은 결국 똑같은 정보 갖고 있는 결과 이 어느 누구도 더 큰 이익 발생할 수 없는 거지. 그 초과 이익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벌써 뭐예요? 효율적이고 가장 강한 정보지. 이런 걸 다른 말로 강성 효율적 시장을 씁니다. 그럼 얘는 결국 뭘 보는가 하면 이래 가셔야 됩니다. 중간 설명 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딱 뜨는 순간 첫 번째 할 게 약성 같은 말이 뭐라고? 요거 나와야 돼. 효율적 같은 말이 뭐예요? 딱 요거 확인하고. 그러면 중강성 나는 순간 중강성 같은 말이 지금 공표된 거야. 현재 공표된 사실 나오고 효율적 같은 말이 오케이. 강성이 나면 항상 뭐 있으면 얘는 딱 나오는 순간 젊은 해들 게 참고로 있죠. 나중에 할 건데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합니까? 모든 정보 같은 말이에요. 모든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초과임이 없는 게 뭐지? 곧 이게 예, 효율적이라고. 하나 더 잠시 보세요. 그러면 준강성은 공표된 사실만 분석합니까? 아니면 과거 자료도 분석합니까? 다 포함돼. 그건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나면 나중에 가면 좀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자, 일단 요거까지 설명.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메인. 물론 나중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효율적 시장. 일단 요건 좀 이따 하고 요까지 한 걸 먼저 봐볼게. 보는데 어디 보는가 하면 자, 책에 158페이지 갈로 1번 갑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거기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만 밑줄 끊어주세요. 핵심 뭔데? 과거 밑줄. 효율적 시장 같은 말이 뭐라고요? 끝에 초과인 획득 불가능. 그 다음에 갈로 2번. 중강성. 동그라미 1번. 거기 뭐 있습니까? 현재 정보 있죠? 밑줄. 끝에 뭐 효율적 같은 말? 초과인 획득 불가능.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강성 효율적 시장. 자, 동그라미 1번 강성 뭐죠? 미래 정보 같은 말 공표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효율적 같은 말 뭐요? 초과인 불가능이죠?
그런 것까지 마시라고. 그런데 잠시 조금 더 가볼게요. 여보세요. 나라들마다 효율적 시장은 달라집니다. 달라지지만 적어도 한국에선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와 있다고. 자, 다시 여기 뭐죠? 보세요. 원래 이 땅이 농지였었는데 오늘 부산시 발표했죠? 이 땅은 2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하자마자 땅값 변동이 있었지. 그죠? 요건 요 세계 중 어디 속에 포함된 거예요? 지금 공표한 거 아니야? 공표된 사실 가치 반대 있지. 여기 뭐라고? 그 부동산 시장 중강성 와 있잖아. 또 삼성이 다른 기업과 합병한다 지금 공시했어. 지금 주가 변동이 있어 없어? 그 공표된 말이 맞아. 주가 발에 변동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시장? 그 말이야, 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있었죠?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은 모두가 모든 정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모든 정보 다 알고 있는 게 이 세계 중에 누구예요? 이거 아니에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시장 아닙니까? 강성은.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이 뭐냐 묻거든. 이건 다른 말은 뭐 있습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 이래 봐야 된다고. 자, 일단 이건 차오고 지금 중요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목이 이런 게. 그래서 책 어디 보신가 하면 우리 책이 앞에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157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 양갈로 1번 효율적 시장 의의가 있죠? 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효율적 시장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그죠? 초과의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지.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밑에 있는 3번 가볼게.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이 존재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효율성 정도 달라질 수 있다. 됐죠? 따라서 쭉 가볼게. 이제 다시 어디 가는가 하면 158페이지 갈로 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 동그라미 5번 연결하셔야 돼. 앞에 말과 나라들마다 효율적 시장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한국에서는 5번처럼 부동산 시장과 중강성 어디에 와 있다고? 네? 부동산 시장과 밑에 주식 시장 쓰는 거야, 주식. 부동산 시장과 주식은 무슨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와 있다. 됐죠? 자, 그리고, 네. 바로 3번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 동그라미 4번. 쭉 가서 끝에 뭐 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부합되어 있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큰 2번 할당 효율적 시장 통과. 지금은. 자, 여기까지 3장 끝. 근데 재밌는 건, 잠시만요. 우리 지난주는 좀 어려웠죠, 그죠? 뭐 수요 공급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이건 할 만할 것 같은데? 할 만하지, 이건? 참, 이 괴로운 책을 참 잘 쓴 것 같아. 맨 처음에 책 쓴 사람이. 왜냐면, 우리 첫째 주는 총론했지 않습니까? 할만해. 지난주 보니 경제했죠? 뭐 그래프가 왔다갔다 했지? 조금 이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아마 있을걸? 첫째 주 할만했어. 두째 주 뭐 있으면 이거 좀 어려우니까 집에 고민했지. 올까 말까, 오늘. 그래서 와보니까 이거 재밌거든, 이거는. 할만해.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하여튼, 조금 얘보다 어렵거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뭐 있으면 무조건 온다고. 왜? 코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요. 그래서 책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물어보죠. 다시 이제 여러분이 했던 거 여과 과정 여과라는 건 뭐예요? 주택이 바뀌는 거지. 고급이 저급으로 저급이 고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다 필요 없이 여과 종류 두 개 있잖아. 무슨 여과? 반대 하향. 그래서 마지막에 소득 높은 놈 가져간다? 상향. 집 수리할 때 가치가 더 크게 뛴다? 상향. 자,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하향. 가치의 수선비 더 크다? 하향. 이건 맞습니다. 이게 제일 장대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런 건 나중에 하면 돼. 응? 그 다음, 효율적. 같은 말. 무조건 이건. 만약에 시험 냈을 때, 초과인이, 효율적 시장인데 초과인이 발생했을 시, 다 틀린 거야. 초과인 발생은 무조건 왜? 발생하면 효율적이 못한 시장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초과인이 없는 데, 이게 세 개의 있지. 정보 양에 따라서, 그죠? 약성, 준, 강성. 그럼 결국은 약성은 뭐? 과거. 중강성은 현재 공표된 거. 그 다음 강성은요? 미래인데, 실제 시험은 그래 안 나오고 이 말 나와, 이 말. 이 글자 나와. 우리 책은 이걸 자꾸 빼버리고 있었는데, 이런 글자 나와야 돼. 이게 전공수 중에 이 말 나와 있다고. 현재 정보, 미래에 있는 이 말 안 쓴다고, 문제에서.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 우리 일반적인 용어를 쓰지만은, 실제 시험은 그런 용어 안 쓴다고. 이런 말로 그냥 끌고 가시라고. 알겠죠? 이게 다예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167페이지에 있는 4장. 네, 부동산 입지 및 공간 구조할 거예요.